반년 만에 다시 문이 열린 영국의 한 초등학교. 3355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수업 시간 내내 쓰고 있는 학생도 눈에 띕니다. There's a lot of good things about being back at school, getting to see my friends and just getting to play with my mate again.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 3월,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던 영국.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학기를 맞아 다시 등교가 시작됐는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나라의 도덕적 의무라며 9월 개교를 밀어붙였습니다. 손 씻기 등 영국 학생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우리 교육부의 가이드라인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은데요. 일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칙은 그 내용이 조금 특별해 눈길을 끕니다. 의도적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행위, 코로나와 관련된 농담 또는 부적절한 언급, 타인과 일부러 신체 접촉하는 경우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남을 향해 일부러 콜록거리는 것이 과거 단지 반사회적으로 여겨졌다면 코로나 시국에선 극도로 심각한 행동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학생들 장난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증상을 보였다가 또래의 놀림을 받거나 마스크를 두고 교사와 제자 간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우리 아이들은 각종 지침을 어른보다 더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했던지라 장난은커녕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서로 좀 친해지려면 몸으로 부딪히고 얼굴로 마주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거의 한 학기 끝나가도록 원래 친했던 애들만 친하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전 세계 교실 풍경.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